우리 시장은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성적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눈높이에 조금 못 미쳤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오늘은 엇갈리면서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고요. 네이버 웹툰의 공모가가 공모가격 밴드의 상단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흥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이버와 네이버 웹툰 그리고 웹툰 관련 종목들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출발 상황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될지 이상엽 이사님은 일단 개장 전 탑3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2800까지 온 다음에 좀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에는 이제 2800포인트에 좀 안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번 주부터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이 이제 2분기 마지막 또 상반기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향성 관련돼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보다는 이제 7월 초부터가 진검승부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환율이 높다는 거 수출 기업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7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언팩 행사가 있는데 갤럭시 링이 소개되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주요 이벤트가 많다는 거 지수 2800포인트에 있어서 긍정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수급이 약한 상황인데 참 하루하루 다르게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10개 종목이 모두 다 하락했었다는 거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의 코스닥 기관 누적 순매도를 살펴보면 4조 1000억이 넘는데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중에서 4조 1000억 중에 2조 넘게 매도하고 있는 쪽이 사모 펀드입니다. 그래서 사모 쪽에서 그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에 있어서도 좀 좋은 부분은 아닌데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심할 수가 있겠구나. 좀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오늘도 좀 염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종목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두 개 섹터 말씀드리면은 화장품과 음식료인데 화장품 어제도 일부 종목군들 좋은 모습 보였는데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2년 후에 실적을 앞당겨서 펄을 측정할 필요도 없이 올해 실적 전망을 가지고도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들 여전히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코스맥스, 네오팜, VT 등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음식료도 음식료 업종의 섹터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에 가격 기관 조정 나오고 있는데 21선 부근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주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7월에 삼성전자의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 2800포인트 안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수단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한 코스닥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중심의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 여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손 팀장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공정 관련 뉴스는 안전하게 잘 이겨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헤드라인 쪽에 HBM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낸드 플래시, 우리가 알고 있는 레가시 정통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이 강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을 때는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바꿀 때 우리가 AI, GPU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나 DDR5 램 등 정통 플래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물론 이 GPU 가격 상승이
물론 DDR5보다 낸드 플래시보다 가격 상승폭보다 크지만 확실히 그런 가격 인상이나 실적 상승에 비해서 아직 못 올랐다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랑 관련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뭐 테스나 원익, IPS 등 정통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 전력설비나 전선,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바닥권 하단부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선이랑 전력설비가 강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에 대해서 그 내용에서 뭐 조선도 이야기할 거고 뭐 바이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인프라 관련 이야기를 하실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마 계속 단일 공급 계약이 나오니까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그중에서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저는 LS 일렉트릭이랑 대원전선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이랑 소프트웨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데브 시스터즈가 포문을 열었지만 네이버 웹툰 관련 뉴스도 있었고요. 게임 관련 종목들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데브 시스터즈가 강한 순매수 들어왔고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수익 관점으로 안전한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신 분은 데브 시스터즈나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겸비한 종목을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웹툰 관련 종목인 미스터블루나 DNC 미디어 등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